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건축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희망했으나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하다 보니 건축학과 입학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건축학과 다니면서 모형의 제작과 잦은 밤샘의 스트레스로 흥미가 생기지 않고 미적 감각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퇴한 다음에 다시 수능을 봐서 컴공과로 지원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수능 다시 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실과 타협을 해가지고 건축과 컴퓨터 공학에 접점이 없을까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술보다는 수학이나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 미적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나? 문제가 없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취업 시 업무 중 설계가 포함되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제 생각을 공유함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제가 쭉그 질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2학년 학생이면 사실 아직 모를 때거든요. 내가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대부분 뭐 착한 애들, 말잘 듣는 애들은 교수님이 해온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점수 잘 나오고 뭐 여기저기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점수 잘 받아서 흥미가 생기게끔 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학년, 5학년쯤 뭐좀 약간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점수 때에 맞춰서 이제 갔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한국 교육의 약간 문제이기도 한데 자기의 흥미와 심장이 뛰는 어떤 그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막 꽂히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또 수능 점수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떻게 보면 CS 쪽이랑 디자인은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NJ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름으로써 그 파워를 갖고 경쟁력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Look at the bright side. 이렇게 좀 밝은 면을 보세요. 어두운 면 말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수학이라든지 코딩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디자인을 평타만 쳐도 충분히 그 경쟁력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올 수 있는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코딩하는 사람도 디자인을 또 몰라. 또 디자인하는 사람도 코딩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같은 캐릭터는 잘만 다듬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지금 당장은 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마켓이 변하는 속도와 방향성을 보면은 반드시 친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우대받고 필요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잘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뛰어가면 공이 내 앞에 오거든요.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특별히 제가 그 여러분들의 꽃이 피는 계절이 있다라는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좀 전략적으로 지금 좀 우울하고 힘들더라도 내 앞에 처해진 상황들을 극복해서 그 컴플렉스가 극복되면 나의 장점이 되거든요. 그 전략을 좀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CS 쪽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느 그룹을 가든 뭐 어디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가든 상위 10%는 잘하거든요. 그 나머지 퍼센트는 거기서 거기야. 근데 진짜 상위 10%는 말 그대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약반 듯한 인투이션 직관을 갖고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난 애들이죠 정말.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파스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이 어떤, 뭐, 어떤 재정적인 흑수저뿐만 아니라 재능적인 흑수저들도,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보세요. 많이. 요즘은 인터넷 발달되어 있잖아요. 많이 보세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보시고, 그냥 카피를 하세요. 예, 오케이, 괜찮아요. 카피캣이다,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베끼세요. 보고 베끼다 보면은 이게 내게 되고 나의 언어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학생이니까 내가 지금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가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과에서 와가지고 너무 하기도 싫고 모티베이션도 없고 그러면은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친구가 했던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지고서 작업했던 건물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이렇게도 되네, 저렇게도 되네 하면서 좀 디자인에 좀 흥미를 붙여라. 흥미를 붙여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 보고 그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틀을 잡아라. 아무래도 2학년이면 사실 스튜디오 해봤자 뭐두 개, 세 개도 이제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방법들을 좀 펼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좀 상담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디자인 인투이션을 좀, 디자인 어떤 능력을, 재능을 좀 키울 수 있을지. 아마 친구 같은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그냥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반복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테이션도 사실 이터레이션이거든요. 모든 건 반복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따라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한 100개만, 100개를 카피해보는 거야. 딱,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요즘에 인터넷 발달되어 있지만, 저는 예전에 다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 해서 막 카피를 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올려보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미지. 이미지를 계속 그냥 보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핀터레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 모아놓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따라해보고 인스퍼레이션을 받아라라고 좀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건 다른 디자인과 같지 않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투이션에 막 뭔가를 만드는 어떤 추상적인 미술이 아니라, 추상적인 예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란 기본적인 어떤 법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공부하면, 왜냐면 그런 게 나중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전혀 피할 순 없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면 내가 꽂히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내 스타일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들도 생기게 되고, 나는 계속 보니까 이런 쪽이 내 스타일이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 디자인해 나가는 훈련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명의 크리틱을 해주면 그런 것들도 좀 받아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보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하나의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뭘 만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UI, UX, VR, AR 결국 이게 다 빌트 인바이러먼트라 그러거든요. 결국 공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공간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디자인이라는 거를 UI, UX 쪽 혹은 VR, AR에 좀 다가오는 어떤 그런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과연 디자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더 극대화시키고 미니마이즈 시키냐, 이런 훈련들, 이런 사고들을 해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소스도 사실 그런 퀘스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도 과연 이 어떤 인터랙션, 환경들의 변화들, 왜냐면 사람들도 계속 걸어다니다 보면 공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퍼셉션이 됐을 때 나는 어떤 걸 의도했는지, 이게 사실 UI, UX나 VR, AR 건축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VR, AR, UI, UX 하시는 분들이랑도 이야기할 때도 건축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뭐 매번 썼던 거니까 더 많은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당장은 1학년, 2학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thinking 프로세스들은 단순히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짤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뭔가를 만들 때도 이런 그 리즈닝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따라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같이 하면서 계속 실력을 키워 나가라. 모든 학습은 익스폰셔널이에요. 처음엔 잘안 보여.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친구가 여기 어느 단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서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만 버티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지금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90%의 사람들은 시작조차도 안 한다고. 10%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두터운 층만 뚫고 넘어가면 더 이상 중력이 친구를 따라잡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때까지 이 계속 누적시키는 거야, 이 커브를. 그 다음에 익스폰션하게 어느 순간인가 올라갈 때 거기만 좀 버텨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학습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CS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CS와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CS랑 실무에서 제공되는 CS랑 다 달라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계속 파도처럼 올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무조건 반대예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신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뭐 반대입니다 할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제뭐 주변의 친척들이라든지 동생들이 자퇴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반대하고 봐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해보고 내가 안 맞다고
안 맞다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쪽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그래.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물론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고 심장이 뛰었는 부분이었던 거는 맞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컨텍스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트라이얼 해보고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프로페셔널들이 지금의 프로페셔널, 앞으로의 나의 전문 직업에 연결성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연결하려고도 안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하이킹, 등산을 잠깐 갔는데 거기 그룹에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과거에 나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지금 직업은 완전 달라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말씀드린 게,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애들 막 그때 집 나오고 막좀 아까 질안 좋은 후배들이 좀몇명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뭘 하길 물어봐요. 저는 무조건 노가다로 나가라 했어요. 왜냐면 노가다를 가면 그래도 건축학과니까 노가다라도 뛰면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커피숍 알바, 그 다음에 뭐 주유소, 이거 아무 나스띵이잖아요. 아무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잡아서라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사업계획서를 얘기하고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를 좀 봐요. 그리고 자기가 나온 대학이라든지 자기가 나온 그 어떤 전문 직종에서 성공을 못하고 다른 쪽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떳떳하지 못합니다. 뭐 제가 다 잘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몸이 못 따라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려면, 이게 사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보고 전 CS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잘하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못하면 재능이 없다고 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전 진짜 저도 재능이 없었고, 저는 일단은 퇴로가 없었어. 퇴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든 살든 저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전 하루에 12시간씩 막 공부하고 작업하고 막 공모전하고 막 프로그램 새로 나오면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이런 절실함의 에너지를 짜가지고 태워가면서 이제 갔던 케이스인데, 이 과거에 했던 프로페션들과 시간들이 누적됐을 때이 누적된 이 시간들이 단순하게 10년 투자하면 10년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치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쭉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 근데 여기 1년, 여기 2년, 여기 3년 이렇게 하면은 합쳐서 뭐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는 케이스가 있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개념만 좀 챙겨 가져가시길 좀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연들도 있고 이게 딱 들어맞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컨텍스트, 그 개념만 좀 챙겨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걸 하더라도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과거의 에너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앞에 거다 누적시켜서, 그러니까 진짜 뭐 그렇잖아요.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려도 따라갈 수가 없어. 워낙 과거 것까지 다 시간을 챙겨 갖고 와가지고 이제 터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연결고리를, 어떤 커리어 파스의 연결고리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약간 이렇게 봐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좀 떠나서, 이건 하나의 개념인데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다 보면 CAD라고 많이 배울 거예요.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그 오토캐드에서 나온 그 CAD 말고요. CAD라고 아주 오래된 그 개념인데, 말 그대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은 뭐 엔지니어들 되게 많거든요. 스트럭처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도 레빗이라든지 빔, 뭐빔 매니저,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시장 마켓에 맞춰가지고 보여주면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하고, 디자인을 전혀 몰라도 할수 있는 직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5년제 건축학교니까 4년제, 5년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쨌든 간에 그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될 거라고, 좋든 싫든 따라만 간다면. 그럼 그 상태에서 친구의 관심사가 딱 맞게 되면은, 건축이라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 CS는 더 이상 어떤 전문 직종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랑 비슷해. 사실 영어를 공부했다 해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어떤 영문학이라든지, 예전에 동부에서 대학원 다닐 때제 룸메이트가 그거였거든요.
그 영국의 16세기 문학에 대해서 막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혹은 전문 트랜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안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 친다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쪽 하거나 뭐 이걸로 뭐 의학 쪽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양한 도메인에 펼쳐져요. 그런 것처럼 CS라는 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그냥 컴퓨터 언어를, 컴퓨터 공학을 이해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경쟁력이고 이걸 가지고 이걸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컴퓨테이션은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이런 굉장히 이미 많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학과도 개설이 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이건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전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즈된 어떤 그런 이제 인력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자분처럼 어떤 두 개, 세 개의 어떤 다른 프로페션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융합 이런 어떤 키워드들 말고 정말로 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면 직장 구하기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다 컴퓨터가 쓰여요. 다 컴퓨터가. 다 컴퓨터가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컴퓨터로 뭘 할래? 나는 디자인. 디자인을 잘하지 못하지만 인투이션으로 막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컴퓨터 공학에 맞춘 디자인. 이거 제가 나중에 비디오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짜라. 그래서 디자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돼. 만들고 그걸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약간씩 바꾸겠죠. 이런 반복들 계속 통하면은 친구만의 어떤 디자인 랭귀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이 해봐라 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크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읽으면서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녔던 것들을 그냥 바로 지금 녹화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술보다 수학이나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게 문제가 없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충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좀더 보충할 거는 어떤 내가 인투이션 베이스로 뭔가 빡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지만 그런 파스들도 있지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컴퓨테이션을 활용하고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친다면 좀 절차지향적인 어떤 디자인 프로시저를 좀 개발하는 그런 이게 사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이거든요. 똑같은 건물을 디자인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파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도 이 아파트에 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이 잡혀, 왜 이렇게 잡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수학적인 계산들을 통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또 여러 가지 뭐 법규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장점, 이렇게 됐을 때 장점들을 옵션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어떤 게좀더 중요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좀 가고. 약간 이런 식의 전략들.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그냥 말로 지금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수학적으로, 수학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수치적으로 컨트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땡기고 밀고 막 이런 미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아, 여기서 비율이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서 몇도 틀고 약간 이런 식의 사고. 그리고 사실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컴퓨터 CS를 전공하더라도 결국 알고리즘을 짜야 되거든요. 알고리즘은 결국 뭐냐면 절차랑 분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분기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러고 하고 디자인도 결국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이에요. 결정하고 반복하고 결정하고 반복하고 되게 흡사해요. 코딩하는 것과 디자인하는 것과. 그래서 저는 디자인 알고리즘을 짤때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질문 받으면 저는 들어보면은 아 이분은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디자인 랭귀지가 없는 분이 있고요. 아 이분은 정말 CS 어떤 그 API를 이해 못해서 자기가 디자인 랭귀지를 갖고 있음에도 디자인 랭귀지는 그냥 자기만의 어떤 그 디자인 스타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뜯어서 보지 마세요. 예, 뜯어서 본 순간 그냥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우린 그렇게 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냐 철저하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결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CS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그냥 디자인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절차 행위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 맞춰서 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디자인 공부할 땐 약간 코딩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코딩을 막짤 때는 디자인 프로시저를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거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사고를 확장시켜 봐라.
그러면은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질문에선 수학이나 코딩 관심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그거 바탕으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훈련 같은 거 되게 많이 해보세요. 제가 비디오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냥 파이썬 같은 것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C샵 같은 경우도 그라스호퍼, 아무래도 디자이너 출신 분들이 그라스호퍼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라스호퍼 C샵 스크립팅이 지원이 돼서 C샵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세요.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취업 시 업무 중 설계가 포함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 경험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않고 하나의 예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뉴욕에 있는 모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봤을 때 처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또 디자인도 할줄 아냐고, 디자인 시켜도 되냐고 또 물어봤고.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디자인한 게 정답이었고 하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CS는 그냥 안 돌면 안 돌거든요. 야, 내가 학위가 이래, 내가 이런 경력이 있어, 내가 뭐 이런 연구들도 했어라고 해서 그 코딩이 도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짜야 돌고, 안 짜면은 교수 할아버지가 해도 이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 딱 부러지게 칼로 자르듯이 업무가 지원되진 않겠지만, 이게 둘다 하면 굉장히 큰 강점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와난 이쪽만 하고 싶어요 해서 그쪽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켓은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고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이면 어쨌든 회사가 맞춰서 사람들을 뽑으니까 지금부터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고 만약에 건축과 컴퓨터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는데 자꾸 디자인 너무 시킨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완전 CS 쪽으로 빠지세요. 그래도 돼.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마켓이 훨씬 크고 처우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잘돼 있으면 옵션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요. 무게중심에 따라서 얘기하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오해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만약에 좀 동의를 못하더라도 좀저 넓은 컨텍스트에서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더 많이 필요로 돼. 왜냐면 기존 인력들이 다 찼어. 꽉 찼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막 컴퓨터라는 거 결국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잘 다뤄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지금 이런 학과랑 이렇게 트레인된 사람들이 없어요, 시장에. 아이러니하죠. 워낙 이게 시장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아카데믹이나 늦게 따라오니까 여러분한테는 기회예요. 정말 큰 기회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과도 생기고 막 그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해서 인력들이 배출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경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경쟁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하는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보고 좀 준비를 해라 라고 제가 선배들 입장에서 격려드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원석이야, 원석. 잘 다듬으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상품성을 지니고 실력을 지닐 수 있다. 지금이야 약간 이렇게 오리들 틈에서 나는 왜 다르게 생겼지? 왜 나는 다르게 생겼지? 막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난 백조였어.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링크 걸어드린 거, 각자 피는 계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가라. 시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시장,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우르르 갈때 생각 좀 하고 따라가자, 이 말이거든요. 제가 우르르르 시리즈를 제가 몇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지금 내가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틀에 박힌 공장에서 딱딱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들어질 때 저항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분들을 융합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을 갖고 그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수 있는, 더 빨리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아예 다른 클래스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 3D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학과에서 야, 네 컴공에서 전과 있냐? 네 건축이 손맛이지? 드로잉 해야지? 언제부터 컴퓨터 하냐?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웬걸? 다 컴퓨터 하고 있어요. 손으로 쓰는 사람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있다가 저는 코딩 준비하고 3D, 뭐, 애니메이션, 뭐, VR, AR,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앞서갈 때
그 작금의 그 기득권들, 그 어떤 그 이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계속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그 허겁지겁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미리 덫을 쳐놓고 있는 거야. 공이 오거나 패러다임이 올때탁 잡아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을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